안녕하세요. 안젤라의 꽃사랑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 후쿠시아 키우기를 할 텐데요. 우리가 보통 커팅을 해서 물꽂이하고 삽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주로 물꽂이를 선택을 해서 뿌리를 내린 다음에 이제 제가 이식을 해요. 그리고 흙은 처음 이제 뿌리가 내린 흙은 예를 들어서 지금 뿌리가 내린 흙이 아니야 뿌리가 내린 그 이렇게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이렇게 뿌리 내려 아이가 있을 때는 이런 아이는 제가 이렇게 상토에 먼저 심어요. 그냥 아무것도 섞지 않고 그냥 상토에다 심어서 완전히 얘가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다 뿌리가 내리고 어느 정도 여기서 또 자람이 시작되고 뿌리가 여기에 완숙하게 뻗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흙 배합 돼 있는 데다가 제가 옮겨 심거든요. 그래서 흙은 저는 상토에다가 펄라이트 상토 컵으로 10개면은 펄라이트는 한 4개 정도, 그다음에 그 마사토는 한 3개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섞은 거예요. 여기 흙이. 지금 이거가 이제 여기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가 뿌리를 다 이제 잡아서 잘 컸으면 여기 레나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상태에다 심어서 완전히 뿌리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서 충분히 뿌리가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충분히 많이 됐다라는 걸 이제 제뭐한 달이든 이 정도 있다가 제가 그때 여기도 이제 옮겨 심어 주는 거예요. 옮겨 심어 주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제가 우리 피코트 같은 거 아니면은 저는 그 EM 그 물에 희석해서 뭐 EM 한 티스푼이면은 물은 한 티스푼이면 물한어컵컵 잔으로 커피 잔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컵이죠. 종이컵으로 한 5개 그렇게 희석해서 여기다 저는 이제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고 그걸로 스프레이도 해줘요. 그렇게 해서 키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뿌리는 얘네들이 삽목도 잘 되긴 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좀그 특히 이 후쿠시아는 뿌리 내림을 먼저 유도를 한 다음에 뿌리 골무로 뿌리 내림을 조금 이제 유도를 한 다음에 그래서 뿌리 골무가 조금 형성이 되면 이렇게 형성이 되면 제가 옮겨 심거나 아니면 뿌리가 내리면 옮겨 심거나. 근데 보통 저 이제 뿌리가 내리면 옮겨 심거든요. 제가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항상 물꽂이를 한다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언제 커팅을 해서 심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게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꽃이 지고 나온 다음에 여기서 한세 마디 정도, 적어도 두세 마디 정도는 여기서 정도 잘라야 되겠죠? 하나, 둘, 세개 정도가 되니까요. 얘가 지고 나면 여기서 정도 이제 잘라서 저는 심는데 예를 들어 또뭐다 지고 나면 이제 어차피 꽃이 이제 더 이상 올라오진 않으니까 좀 충분히 그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아직도 꽃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작게 요 꽃멍우리가 좀또 형성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에 요 안에 여기에. 지금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기다렸다가 하셔도 되고 아니시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이런 아이들 조금 더 키워서 여기서 커팅을 해서 저는 요 아이를 물에 담갔다가 그렇게 심기도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아이는 지금 조금 개수가 좀 있죠. 근데 이 아이들은 그 레나라는 아이였는데요. 거기는 모체가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돼 있어요. 제그전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좀 풍성해서 제가 꽃을 조금 위에 상부 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걸로 말하면 여기 위에서 꽃이 이제 좀 많이 피게 하고 이 밑에 곁가지들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줘서 이렇게 이제 커팅을 다 해놓고 이렇게 미리 이제 이렇게 좀 심은 애들이죠. 이렇게 네, 그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아이는 그 워터 림프예요. 얘요 아이였는데 원래 가지가 두 개였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를 커팅을 했어요. 여기 뒤에서 커팅을 했죠. 얘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였는데 여기
뒤에서 커팅을 했어요. 커팅을 했고, 이제 왜 그랬냐면 저는 이렇게 이 워터림프가 약간 홉겹인데도 약간 늘어지게 크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은 보통이라면 이렇게 이제 겹 제라늄 그러니까 아니야 겹 저기 후쿠시아가 겹꽃 후쿠시아가 대부분 이제 늘어지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꽃 후쿠시아는 대부분 직잎이에요. 오히려 이제 쭉 크는 거죠. 근데 이 워터림프는 조금 이렇게 약간 늘어지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뻐서. 그리고 얘가 꽃술이 또 조금 더 다른 거보다 더 많이 좀, 이렇게 많이 좀더 연다고 하나요? 꽃봉오리가 매달린다고 하나요? 조금 그래서 저는 얘는 제가 이렇게 좀 늘어지게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옆으로 좀 키워서 벽 한쪽으로 이렇게 붙이고 걸어놓으면 한쪽은 뒤쪽은 벽이 있으니까 좀 그럴 거고 앞으로 풍성하게 해주려고 제가 일부러 약간 긴 애를 커팅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제가 여기를 커팅을 할 거예요. 커팅을 해서 물론 이제 아직 꽃은 안 나왔으니까요. 뭐 조금 더 놔두고 꽃을 볼까 했지만 그냥 커팅을 해서 옆에 이제 겹가지들을 나오게 해서 조금 풍성하게 만들어서 제가 행잉으로 키우려고 지금 이렇게 작업 중으로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대충 이제 그 습도 온도 그다음에 여름에 키워야 되는 거 이런 거는 그전 영상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못 보신 분들은 그리고 혹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자고 하면 일단은 첫째도 통풍이고 온도가 얘네 약간 내한성을 갖고 있는 애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덥고 뜨겁고 통풍 뭐 대부분 화초들이 통풍 좋아하지만 특히 얘는 더 해요. 얘도 그렇고 제라늄도 그렇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지하려면 통풍 잘 되고 반 그늘 뭐 요즘 같은 경우 뜨거울 때는 그냥 그늘이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베란다 그늘 쪽으로 놔둬도 그냥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제 잠깐 하루 뭐 조금 햇빛 보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좀 키워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물은 얘가 물을 좀 좋아해요. 물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겉흙이 마르면 바로 물을 주셔야 돼요. 바로 물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 더 드리면 계란 껍질 가루하고 바나나 가루를 위에다 좀 올려줬어요. 그냥 올려서 여기 다 그런 거 올려준 거예요. 올려줘서 조금 더 거름 보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 하면 잘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좀 도움이 됐을까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 하면 거기 이제 리플로 달아주시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예쁜 요정 같고 발레리나 같은 후쿠시아 예쁘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